안녕하세요. 한 주간 치과계의 핫한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주간 핫식스입니다. 9월 둘째 주 일요 핫식스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치과의사회가 오는 25일과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2021 경기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 전시회의 제3차 사전 등록이 열띤 호응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감엑스 2021은 세이프 감엑스, 뉴 감엑스라는 슬로건 아래 사상 최초로 온오프라인 투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손영휘 조직위원장은 오프라인 감엑스는 감염 예방과 회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되고 참가자들을 위해 비대면 등록이 가능한 무인 키오스크 4대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치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내원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종사자들이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상황임에도 확진자가 내원할 경우 방역당국이 자가격리, 휴원 등 기존과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취업도 일선 회원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관계 당국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치과 종사자가 확진자를 진료했을 경우 음성 판정 시 완화된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폐쇄, 업무 정지, 소독 명령을 이행한 치과의원 41개소에 2억 3,400만 원, 치과병원 2개소에 6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 약국 등에 7차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치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 약국 등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3만 2,199개소에 1,281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치아 잔존치근 제거 시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할 경우 상급병원에 의뢰조치해야 한다는 의료중재원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료중재원은 지난해 2월 잔존치근 제거 과정에서 기구가 잇몸 안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환자 A씨에 대해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상에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처치 과정에서 주의 및 경과 관찰을 세심히 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 치과의사회 감사단이 코로나19 속에서 CDEX2021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만 회원들의 등록률 향상 및 전시회 다양성을 위해 중소 참가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출품 유도를 주문했습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시회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사단의 지적을 수정 보완해 보다 완벽한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치과의사회가 감엑스 2021을 앞두고 오는 14일까지 응원 메시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응모는 감엑스 2021에 등록한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동영상, 사진 등의 응원의 메시지를 네이버 폼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감엑스 조직위원회는 회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감엑스 2021이 될 수 있도록 재치 있는 응원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전했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떤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